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보니 힘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태극기 피켓 들고 오신 우리 깨시민들, 그 피켓 오늘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보관했다가 가지고 오신 거죠? 네, 여러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셨죠? 우리의 촛불 집회는 매일매일 진화하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이끌어주시는 개총수와 자봉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오실 때 저기 앉아 계신 아빠는 아이하고 놀아주라는 아내의 요청을 뿌리치고 오셨을 테고, 그리고 저기 앉아 계신 고3 엄마는 애 공부 봐줘야 되는데 그냥 그거 뒤로 하고 다 나와주신 거죠. 정말 여러분이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우리 다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 무소불위 검찰에 막무가내 표적수사, 먼지털이 수사로 조국내가 풍비박산되면서 우리 모두는 검찰개혁의 투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첫째, 조국 장관에게 말씀드립니다.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과 맞서 주십시오, 조국 전 장관님! 이제 조국내는 잃을 것도 없습니다. 아내가 구속됐고 동생이 구속됐고 곧 팔순 노모까지 소환한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이 언제 소환돼서 조사받고 검찰이 무도하게 영장을 틀지 아무도 모릅니다. 심지어 조국 아들 딸까지 기소하려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조국에겐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습니다. 힘내십시오, 조국! 그리고 지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검찰 개혁하려고 법무부 장관 안 했으면 당신 가족에게 이런 고통과 희생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혹시 탈탈 털어서 난 먼지 하나에 설마 기죽진 않겠지요? 기죽지 마십시오, 조국! 그리고 당당하게 내년 총선에 출마하십시오. 그리고 당선돼서 법사위 가십시오. 그래서 끝까지 검찰개혁하십시오. 민주당에 당부합니다. 의리가 있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에도 의리가 있어야 합니다. 조국 외면한다고 민주당 좋아지지 않습니다. 알아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의리 없는 정치 거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분열하지 마십시오. 대표 흔들지 마십시오. 민주당이 과거 어느 때에 지금처럼 안정되고 험한 파도를 만나도 잠시 숨죽였다가 배를 항해하는 거 보신 일 있습니까? 민주당은 늘 분열하면 졌고 하나 되면 이겼습니다. 분열하는 자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알아주십시오. 민주당 내년 총선에 이거 꼭 공약하십시오. 언론의 허위 왜곡 보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공약하십시오. 두 번째, 방송통신심의위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얼마 전에 뉴스공장에 대하여 출연자가 황교안 출판 기념회 관련 발언했다고 경고 먹였습니다. 여러분, 방심위 게시판 가서 샅샅이 뒤져보십시오. 출연자의 발언 가지고 경고 먹인 일 하나 없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저는 못 찾았습니다. 이런 방심위 개혁 방안
민주당에 내놓고 총선에서 공약하십시오. 세 번째, 지금 대한민국 방송 정책은 종편 특혜 정책입니다. 그래서 종편들이 입이 풀렸습니다. 지상파는 찌그러지고 있습니다. 종편 특혜 정책 폐지, 총선에서 공약하고 21대 국회에서 지키십시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당부합니다. 이번 겁난, 이번에 조국 가족의 희생, 이 말도 안 되는 극악 무도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은 검찰에, 그 다음 책임은 언론에 있는 거 동의하시죠? 과거에는 그래도 검찰개혁 의제를 놔두고는 조중동 대 한경호 프레임이라도 있었습니다. 그 프레임 다 깨졌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정부의 종편 우선 정책으로 종편과 그 모신분이 비대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총선 공약이 아니라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종편 특혜 정책 폐지하십시오. 종편 제어가 과정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감시해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심사해야 합니다. 차명 주식으로 종편 허가 따낸 종편, 주식 맞바꾸기로 종편 허가 따낸 종편, 편파 허위 외국 보도로 대한민국의 민주적 공론장을 깨는 종편, 철저하게 심사해서 탈락시키십시오. 법과 원칙대로 종편 제어가 심사하십시오. 여러분 같이 지켜보실 거죠? 마지막으로 깨시민 여러분들께, 깨어있는 시민은 어디서 조직돼야 할까요? 지금 이 자리에 촛불집회에서 모인 거, 이거 조직된 겁니다. 우리 매일 촛불로 모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디서 모이냐? 시사타파에서 모이고, 다스베이다에서 모이고, 새날에서 모이고, 알릴레오에서 모이고, 우리 곳곳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같이 모이면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온오프에서 조직됩니다. 다 됐고요. 저는 딱 한 가지 보고 싶습니다. 스폰서 검사, 비리 검사, 성매매 검사, 공문서 위조 검사, 심지어 정관 예우 아주 심하게 받은 검사들, 비리로 고소되고 비리로 고발돼도 검사들이 수사하니까 팔이 안으로 굽어서 단 한 번 제대로 응징되는 거 보셨습니까? 이래서 공수처입니다. 검사 비리, 검사 불법 행위, 검찰은 절대로 응징 못하니까 공수처 만들어서 검사들 잘못하면 응징 받는 꼴 다 같이 보고 싶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친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은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전봉준 장군이 외세에 맞서 싸울 때, 그 부패한 조정이 농민들을 버렸을 때, 맨몸으로 일본군에 맞서 싸울 때 얼마나 전봉준 장군은 무서웠을까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가족을 버리고 개인적 희생을 다 짓고 일본군에 맞선 이순신 장군과 전봉준을 존경하고 그 순간의 결단에 감동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검찰 개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말기, 포기하지 말기, 분열하지 말기, 끝까지 함께 하기. 예, 의원님 고맙습니다. 말씀은 소녀처럼 하시지만
가슴 속엔 뜨거운 불이 들어 계십니다. 한국의 잔다르크라게도 맞겠죠? 우리 아들 황금동국에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꼭 주소지가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옮겨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저리톡에 지금 맨날 나오고 계시죠?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